전 세계에 흩어진 한국 문화재는 파악된 것만 18만 점에 이릅니다. 훼손이 심해 방치되는 것이 적지 않은데요. 그중 12점이 우리 손에 의해 제 모습을 찾고 고국 관람객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표범과 까치, 소나무를 함께 그린 19세기 미남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의미의 신년 축하 그림입니다. 그림도 생동감이 있지만 표구격인 화려한 장황이 특징입니다.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 대원군이 그린 난초 그림입니다. 복원 과정에서 금색 알료에 구리를 섞는다는 걸 처음 알게 됐습니다. 두 그림은 6.25 전쟁 때 파견온 스웨덴 의료단원의 손에 의해 북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훼손이 심해 수장고에만 있다가 이번에 복원돼 처음 스웨덴 사람들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Many Swedes don't know about the 60th anniversary, and maybe they don't even know about the early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So through this conservation project, we're able to bring this history back up. 아마도 신혼집 방에 놓였을 자수병풍입니다. 화목함과 자손의 번창을 기원하며 새와 꽃, 나무를 수놓았습니다. 전통적이면서도 과감한 구상은 근대 자수의 특징입니다. 이 병풍은 구한말 무역상이자 독일 주재 조선 총영사인 하일리히 마이어에 의해 독일로 건너갔습니다. The first and easiest is about the feeling of colors, of aesthetics in Korea. And the second is about what this screen was used for. 보물급 조선 초기 산수화도 제 모습을 찾았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간 직후 중국 그림으로 잘못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일본식 장황으로 꾸며진 것을 복원 과정에서 우리 양식으로 바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에 의해 복원되거나 활용이 지원된 해외 소재 우리 문화재는 36건입니다. 이번에 복원된 12점은 한국에서 복원 기념 전시를 마치고 곧 다시 해외로 돌아갑니다. YTN 이승은입니다.